네, 그럼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청조사 40주년 기념작 소설 은주의 출간을 기념하면서 강남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권비영 작가님 강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판사 청조사의 홍보를 맡고 있는 한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준 높은 문학작품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와주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출판사와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도움 주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몇 분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비영 작가님과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드리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작가님의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인회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작가님 궁금해하실 텐데 인사 말씀 좀 말씀해 주시죠. 저기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기나마 덕혜옹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덕혜옹주의 사랑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힘으로 다시 또 은주를 내게 되었습니다. 권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덕혜옹주를 발간을 하신 게 2009년. 네, 2009년 거의, 12월이에요. 네, 거의 횟수로 5년 만에 이제 신작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동안 좀 덕혜옹주 출간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독자분들한테 좀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덕혜옹주 썼을 때 그 이런 자리에서 도공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도공에 대한 조사도 좀 하고요. 그러다가 그거는 제가 아직은 쓸 단계가 아니다 싶어서 밀어놓고 이제 은주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5년, 횟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그 혹자는 작가님이 덕혜옹주를 2009년에 쓰셔서 네. 베스트셀러가 되셔서 이번에 소설 제목도 은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임을 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름을 지셨을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독자분들은 또 그걸 그렇게 주자 돌림으로 뭐 딸 얘기만 쓰기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의도한 바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뭐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그 식사 한번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좀 놀랬던 게 그 약주를 굉장히 잘 먹었어요. 아,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약주를 잘 했었습니다. 근데 저 요새는 술을 좀 잘 안 마시는 쪽이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더 많은 글을 쓰기 위해서 술은 요새 안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책 얘기를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은주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오늘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읽으실 분도 계실 텐데 은주에 보면은 그 터키라는 나라가 일부 배경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의 이름은 뭐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뭐 친숙하다거나 뭐 이웃 나라 같은 느낌은 전혀 솔직히 좀 없어서 약간 좀 낯선다라는 느낌을 좀 처음에 도입 후에 좀 받았는데 그 소설의 배경을 일단 외국의 배경을 터키라는 나라를 잡으시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 터키를 알고 있기는 저는 6.25 참전국으로 알고 네. 있는 정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터키에 대한 생각보다 터키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느끼는 건 훨씬 친숙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터키를
끌어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터키 여행을 하면서 아, 이 얘기에는 이 나라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호감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애정 같은 것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삽입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터키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터키는 네.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거죠? 뭐 단순한 여행 아니면 어떤 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덕형주 다음에 쓸 작품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동홍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약속들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도공에 대한 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는 좀 더 미뤄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터키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우연히 터키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여행 가기 전에 이 은주에 대한 테마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우연히 터키 여행을 하면서 그때 여행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작품 쓰는 사람들 눈에는 그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하고 동질성 같은 걸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 여행 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기놀이 있잖아요. 이 다섯 개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 하는 게 거기 가면 브론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여기에 그것뿐이 아니라 사방치기 있죠. 이렇게 사방놀이 하는 거 그것도 브론즈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아니 왜 우리나라 놀이가 여기 와 있을까. 네 그랬는데 팽이놀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뭐 언어를 보면 우랄알타이어계로 이렇게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 없이 갔는데 그 브론즈상을 보는 순간에 바짝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작가의 눈으로 이제 막 살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은주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상처? 네. 네, 상처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에는 좀 처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계신 오늘 와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 지금 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혹은 또 뭐 은주와 같은 그런 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독자들한테 책에서 작가님께서 전해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메시지라면 그 제목에 그 부제로 붙어 있는 진주를 품은 여자라는 부제가 메시지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사는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행복해 보이고 또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 거를 그 느끼게 된 게 제가 글을 써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자기 속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어디서 못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무슨 상처가 없겠어요. 상처 있지만 다들 사람마다 조금씩 다 상처가 있고 그 깊이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다들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싶어서 그 진주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진주는 자기 상처를 감싸서 치료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모여서 그게 진주가 된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진주를 제일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겨내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진주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떤 그런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렵고 뭐 그런 가정이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장 좀 이상적인 소통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현대 사회가 이제 경쟁의 사회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다들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리다 보면 나 외의 거는 보지 못하고 내 이제 그 목적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주위를 좀 돌아봐야 되거나 주위 사람들을 좀 안아줘야 되거나 이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요새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방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은 방 하나에 다 오글오글 발가락 내가면서 입을 땡겨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 각자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문 닫고 들어가서 탁, 문 열고 들어가서 문 탁 닫으면 글로 끝.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자기 희생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너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다 상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속도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가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할 겨를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족 간에도 소통이 우선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라는 것이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고 네. 가족끼리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수단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죠? 뭐 전화도 있고 뭐 메신저도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 보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수단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제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엄마한테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부족했을 때보다도 네. 더 못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서울 와서 지하철을 타고 보면 자꾸 한숨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한테 안 가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소통이다. 예, 네, 이게 소통이다. 근데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여기 화면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은 얘기지만 제가 2G폰을 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소통의 방법도 모르고 소통할 생각도 없어서 2G폰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2G폰으로도 소통이 잘 되고 가능하면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 사람들이 소통의 방법이라고 이 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소통이 되는 걸까? 그 집에 가서도 아버지하고 얘기 잘 안 하죠. 엄마는 이제 원래 이제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고 밥 먹었니 뭐 어쨌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하고는 거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버지하고는 소통을 안 하면서 화면 보고 소통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좀 시대적으로 더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그 울산에 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경상도 쪽에 계신 그 아버지의 성향은 왜 그런다면서요? 뭐 반문나
아는. 자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자 라고 아버지한테 뭔가 한 걸음 다가갔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게 퉁명스러워지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릴 때서부터 좀 누적이 돼서 오히려 그러지 않는 어떤 익명의 대상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상도 사람이 아닌 서울의 부드러운 마시를 쓰는 남자를 아버지로 둔 가정은 소통이 잘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투가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이 좀 말이 좀 퉁명스럽고 적기는 하죠. 이게 뭐 서울 사람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대부분 다 퉁명스러워. 네. 그렇지만 그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식을 생각하고 좀 뭐 아내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소통의 부재로 가는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최고잖아요. 우리 엄마 이 세상에서 나는 다시 뭐 결혼해도 엄마랑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게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엄마 그러지만 조금만 크면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잘났다고 뭐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그러는 거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가 아는 거 혹은 또 뭐 이렇게 현실에서 취해야 될 거 얻어야 될 게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네. 은주에 보면 우리 읽어보신 분들 소설 은주를 읽어보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번에는 은주가 또 어디로 갈까? 네, 그런 그 묘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가족 간에서의 어떤 소통을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어가 통하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언어가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은주 책에서 보면 이게 그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사람과 어떤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 우리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 뭐 누나 뭐 형도 다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네. 이 다문화 가정이 꾸려지고 그럼 거기서 어떤 그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뭐 어느 정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책 은주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오는 어떤 소통의 벽 그리고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풀어내시고 싶으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네 여기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다문화 가정이 주가 아니고요. 다문화 가정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그죠?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정을 꾸린 게 다문화 가정인데 물론 그 다문화 가정에 문제도 많고 또 뭐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가정은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예, 다 평온한가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우연히 덕경주 그 쓰고 나서 쓸 때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이제 기절해가지고 실려간 게 병원 그 병원인데 나중에 깨보니까 그게 이제 공단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서 다문화 가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이제 그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뭐 가정을 꾸리러 왔으니까 대개 이제 여자들이 뭐 20살 전후 요렇게 어린 여자가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이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오래된 애들은 또 공부를 하고 온 애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 말을 잘 몰라가지고 오는 애들도 와서는 대충 뜻은 통하더라고요. 아파요, 아파요. 이제 아기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도 그걸 알아서 듣고 해주는데 언어가 안 된다거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통이 벽이 있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문화가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쌓는 게 지금 아직은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에 앞서서 다문화 얘기하기에 앞서서 가족에 우리 가정, 우리 가족에 대한 거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 특별하게 뭐 저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소통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도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덜어는 굉장히 노력해서 열심히 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 책에도 나오는 뭐 소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기심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걸 우선 앞세우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단이 되고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아서 다문화를 우리가 바라보긴 하지만 그것이 타산지석이 돼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통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만약에 그 뭐 가정에서든 아니면 어떤 대외적인 어떤 친구분하고의 관계시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작가분하고의 관계시든 아, 이 사람은 정말 왜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나를 조금 어떤 다른 편견으로 좀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라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바로는요. 자기 안에 벽을 치고 있으면 이렇게 금을 긋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먹혀든다 그러나요? 그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서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고 이제 일단은 그 사람하고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면 본인 스스로가 저 여자가 왜 나랑 얘기를 안 할까? 왜 나를 보고 피할까? 혹은 뭐 나를 왜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멀리할까? 혹은 꺼려할까를 스스로가 느끼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느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런 데다 대고 계속 얘기해봐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하고.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저 책에 나오는 그 소피아하고는 네. 좀 다르시네요, 성향이. 저요? 네.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많이 할 때 이제 그 붙이는 말이 뭐냐면 글의 소재로 이제 제공을 한다. 내가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는 쓰면 대박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너르게 하는 편은 아닌데 깊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이렇게 막 여러 명 막 이렇게 수십 명 되는 게 아니고 좀 일단 사람을 알았다면 깊이 사귀는 편이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네,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건 저도 좀 힘들어요. 그럼 약간 좀 그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제 어떤 성향이신지 좀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좀 마당발 스타일인데 마당발 스타일. 예, 그러니까 사람은 좀 많이 아나? 별로 깊진 않은. 그러나 많이는 알아.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작가님은 조금 만나더라도
좀 이렇게 코드가 맞거나 소통이 좀 잘 되면 깊이 사귀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작가님의 성향이나 그런 어떤 대인관계의 스타일이 우리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은주한테 좀 많이 투영이 좀 됐나요? 사실 은주는 모델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비슷한 경우의 아이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늘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은주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 그 소설이라는 것이, 그죠? 사실 그대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제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그 말이 없이 그 자기 아픔도 안 드러내고 그런 아이였는데, 저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깊게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 주변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은주에 대한 애정이 스스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은주, 소설 속의 은주하고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대인관계의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유사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제가 여쭤본 거고요.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작가님은 요즘 시대는 당신과 나는 틀리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제3자들은 뭐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틀린 사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그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좀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가까운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익명의 상대들, 뭐 작가님일 수도 있고 작가님은 공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을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뭐 어떤 뭐 연예인들의 어떤 일진의 어떤 그런 뭐 사건이 났다라고 하면, 그럼 그런 어떤 좀 도가 지나친 어떤 그런 비난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드십니까? 저는 사람 관계에서 틀리다, 너와 나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단정을 하고 가는 것 같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그 제 3자 혹은 뭐 한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외향이나 그죠 내면이나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다른 인간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향이면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그런 걸 보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하고 틀리다, 너랑 나랑은 틀려라고 단정을 짓고 나면 그 이렇게 뭐랄까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유도 없어지고 너랑 나랑은 틀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좀 이렇게 짚어보면 상처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여지가 생기잖아요. 아 그래 너는 나랑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경우는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되는데, 너는 그 행동이 틀렸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어가 아니라 다름을, 그러니까 뭐 요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에 뭐 다름을 인정하고, 어딘가요? 광화문 그쪽에서 그 이게 현수막 붙은 걸 봤는데,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우리, 그 다문화 가족 그 캠페인 하면서 그렇게 써놓은 걸 봤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훨씬 폭도 넓어지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경험으로는
내가 상대방하고 다르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작아질? 내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일단 틀려라고 선을 긋는 게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악플 달 때. 인터넷에 악플 달 때는요. 너하고 나하고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플을 남겨야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그 저도 그 악플에 좀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악플에 시달릴 때는 왜 내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까? 그런데 제가 뭐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제가 그런 면에서 좀 느긋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근데 이제 시간이 가는 동안은 많이 괴로웠죠. 근데 틀리다고 얘기하면은 그 진짜 지금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정해버리고 끝나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럴까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무력을 쓰겠어요. 뭐 욕을 하겠어요. 뭐 그냥 세월이 가도록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참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네, 내공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막 광분해가지고 막 악플 남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별거 아닌 일인데 네. 그게 이제 내 앞에 딱 와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 그 사람은 소통이라고 하지만 내가 들었을 때는 내가 좀 기분이 나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너는 나하고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저기 다르다 혹은 뭐 틀렸다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상처가 되는 것들이 보면 말하는 기술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훨씬 부드럽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탁 찔러버리듯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정말 말하는 기술을 좀 그렇다고 그 뭐 저기 말하는 기술 해가지고 사람을 또 이렇게 농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나 혹은 부드러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이 곧 일단 소통의 기술이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떤 오해하지 않게 네. 또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거를 갖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내공,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공 있으신 분들은 내공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선생님하고 우리 통화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무슨 ARS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네. 하셔서 제가 무슨 별표 눌러야 되나 샵을 눌러야 되나 하는데 그 얘기하면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그 행사에 익숙하지 않을 때 어떤 교수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이래서 어떡하냐 하니까 권 선생님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 자기 이제 당신의 일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이제 이런 자리에 나갈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의 또 뭐 선배님이나 누가 또 일러주기를 가가지고 천천히 말해라. 생각하면서 한마디 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면 시간도 잘 가고 말 실수도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서 지금 아주 천천히 아주 말을 잘 하시는 분이 됐는데 아마 그 영향도 제가 좀 받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는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네. 선생님하고 이렇게 통화 잠깐 했지만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일단은 내가 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그렇게 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말 왜 내 말투는 이럴까라든가 혹은 내가 말하는 표현 그리고 어떤 어투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저 권 작가님 말씀대로 일단 말을 좀 천천히 해보시면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데서 좋은 기술이 될 것 같네요, 작가님. 천천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어릴 때 말을 막 빨리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 내가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했네. 그럼 말을 많이 하고 집에 간 날은 여기 가슴이 뭔가 휙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후회하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갔다 와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을 할 때 좀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상처 안 되는 말 또 내가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되풀이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가 이제 조절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정말 어떤 인생의 내공을 쌓으신 어떤 보수의 어떤 그런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작가님이 어떤 그런 그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투가 어떤 좋은 하나의 어떤 소통의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화를 내고 또 막 어떤 험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럴 때마다 막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이잖아요. 조금만 좀 정제되고 조금만 이렇게 침착하게 되면 내 본연의 뜻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화를 내서 말을 막 하고 나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화에 지쳐서 막 내가 이제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걸 감당을 못하고 막 씩씩대잖아요. 그죠? 근데 저 하나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막 한 말에 상대방이 또 그렇게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난 말을 뱉으며 상대방도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자꾸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말 걸면 아 시끄러 뭐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취해도 말을 이제 천천히 하는 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저 지금 관객 중에 한 분이 뭐 말을 천천히 하면 더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얘기를 할 때요 말을 천천히 뭐 상대방이 말을 천천히 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아무리 화를 많이 내거나 아무리 말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말을 나긋나긋하거나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이렇게 별 관심 없게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쪽이 내공이 강한 사람입니다. 못 이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의 기술을 얘기를 좀 이제 했는데 아 그렇게 해서 어떤 화를 내서 남한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은주를 읽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그런 치유해가는 과정이 저는 그런 과정을 좀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좀 그리셨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책장을 좀 넘기게 됐는데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요즘 이 시대에 작가님이 은주를 통해서 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가 있던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쪽엔 가면 그쪽 지방마다 아리랑 고개가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고개만 있으면 저게 아리랑 고개라 그러면서 저 고개만 넘어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그리움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리랑 고개라고 명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고 일반 일본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지 한국 사람이 왔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 갔던 사람이 그 탄광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산속으로 헤매고 다녔대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을이 하나 있어서 갔더니 거기 일본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오 조센징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조센징은 그냥 아, 너 한국에서 조선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센징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듣기에는 조센징 그러면 매 맞고 때리고 뭐 이랬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막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어 조센징 왜 도망가느냐고 막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봐야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구 타게 오니까 밥 먹고 가라고 조센징 배고프지 그러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소통을 못하는 것도 저는 이제 현대사회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는 뭐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많이 갖고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춥지 않을까 우리가 저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많이가 우리가 춥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주도 그렇고 또 저기 은주에 나오는 그 다문화 가족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를 저 사람들이 아니까 나한테 뭐 해코지 할 거야 혹은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장막을 먼저 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다문화 가족 이제 얘기를 쓰면서 취재가 필요해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 도와주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 갔더니 다문화 가정에 그 저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친절하게 아, 이 작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니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하고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절 보더니 딱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게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람들은 취재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문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속에도 나오지만 뭐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식당에 가서 일한다든지 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바리스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데를 알려만 달라. 알려만 주면 가서 내가 보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네 일상대로 하는 대로 이제 차를 갖다 주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그런데 자기네 자문화끼리 온 사람들끼리는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경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없는 형편에 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들을 품어야 되는 단계고 그렇다면 우리가 품을 넓혀서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걸 느낀 게요. 거기 가면 뭐 앞집에 스페인 사람 살고 뒷집에 뭐 칠레 사람 살고 막 완전히 그 완전히 다문화던데 거기 가서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언니 세대들 우리 언니 세대들도 광부로 뭐 저 미국의 그 사탕수수 밭으로 뭐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살던 그 환경하고 지금 다문화 가정에 그 여성들이 와서 사는 환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그 LA는 거의 뭐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장악을 하고 살고 그래서 다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분들이 갔던 시대 60년대 그때는
지금의 우리 다문화 가정 여성들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없어서 그죠? 가난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고 그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큰 마음으로 그들을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그 말씀 참 와닿네요. 그 진짜 그 70년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 그때 그 뭐 어머니들 지금 네, 누님들이 간호사로 많이 갔고요. 독일로 막 간호사로 네. 가시고 뭐 예. 가발 같은 거 만드시고 네. 또 외국 나가시고 예.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그 갔던 나라에서 받았던 어떤 네, 어떤 네, 편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네. 네,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그런 좀 모습을 보고서 반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 솔 은주를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어떤 그 뭐 주제가 아니라 소재가 되겠죠.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또 제시를 또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작가님 그 주로 장편 소설 많이 쓰셨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게 덕혜옹주였고 근데 덕혜옹주는 뭐 사랑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제 수준에서는 뭐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덕혜옹주를 처음 쓴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제 그 작가로서 쓰긴 썼죠. 근데 그걸 그 독자들의 사랑을 뭐 이렇게 시선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데 뭐 단편도 많이 쓰고요. 뭐 수필도 쓰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문학을 시작한 건 시로 시작했는데 후에는 이제 그 산문 쪽으로 돌아서 산문 장르는 다 씁니다. 그래서 뭐 동화도 써본 적이 있고 쓴 적이 있고 뭐 수필도 뭐 지금 책을 몇 권 낼 정도의 분량이 있고 뭐 단편도 지금 그 단편집을 묶을 책이 좀 되고요. 그래서 장편만 쓴 게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부분이 장편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작가님께서 그 수필로 네. 책을 한 몇 권 정도 낼 분량을 이미 써놨다. 네. 네. 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도사 송지은 대표님 눈이 그냥 갑자기 그래요? 아이 저기 수필뿐만이 아니라 단편도 지금 책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는 네. 이제 어떤 뭐 아주 큰 어떤 그 대작을 지금 두 권을 쓰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어떤 뭐 장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뭐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사실은요 제가 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글을 쓴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 너는 참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고 그래서 저는 금세 작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작가의 길은 좀 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가진 꿈이 뭐였냐면은 나는 내 일생을 놓고 책 세 권을 내리라. 그게 뭐냐면 장편 소설 한 권, 그 창작집 한 권, 수필 한 권. 그렇게 이제 제가 꿈이었어요. 요렇게 세 권은 내가 평생에 꼭 내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의외로 이제 빨리 빨리는 아니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는 아니지만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이 중에 그 덕혜옹주 행사할 때 오셨던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제가 도공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쓰다 보니까 도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책을 다 이제 제가 구해서 읽고 그분들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를 해서 나만의 이제 도공 얘기를 쓰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제일 힘든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제 쓰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쓰기는 꼭 쓸 것이다.
그러고 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한 두 권, 세 권 정도 분량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또 써야 되겠죠. 네. 네.